사랑을 인연이라고들 한다.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건지 느낄 순 있다. 일찍 왔네. 악보 좀 보려고. 넌? 언니가 샌드위치 먹자서. 너도 참 제주도 좋아. 아기가 없는데 소리만 잘 나는 거 보면. 나 배고파. 자. 너는? 배 안 고파. 배고픈 나에게 샌드위치가 생긴 것도 뭐 난 그냥 재수라고 표현하지만 일종의 지금 같은 상황 역시 인연 아닐까? 어? 누나. 언니 왔어? 안녕 강동. 누군가는 사랑을 운명이라고도 한다. 인연과 운명. 지금 난 운명일까 인연일까? 내 마음에 높은 응답이. 나머진 집에서 연습을 더 해오고 오늘은 여기까지! 굿바이! 쫄깃한 떡볶이 땡긴다. 난 김말이. 난 우동. 먹고 싶은데 다음에. 네? 왜? 어디 아파? 그냥 좀 피곤하다 형님이. 잘 먹어라. 난? 가지 뭐. 뭐야, 저기 있는 떡볶이 집 어때? 오케이. 오케이? 고! 맛있겠다. 아싸! 이건 샌드위치 값. 너희 둘 부쩍 친해 보인다? 설득이가 그랬다. 얘랑 나랑? 그럼 나랑 얘기했니? 여자애들은 이상하다고, 알다가도 모르겠다고. 설득이는 여자애들을 이해하지 못한 거다. 나 역시 그랬다. 내 작업은 여기까지다. 나도 내 인생이 바쁘거든. 작업? 어쩐지 요즘 이상하게 똥우랑 자꾸 마주친다 했더니. 역시 내 동생이 눈치가 좀 있어. 이제야 언니의 공을 알아봐주는구나. 수영이 누나의 작은 행동을 보지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다. 먹고 들어가. 나 약속 있어. 진짜가? 나중에 잘 되면 한 턱 크게 쏘기나 해. 우리 언니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오늘이 제일로 이상하다. 쏘리. 남은 거나 빨리 먹어. 나 드디어 찾았어. 내 운명있자 수영이 누나 친구 있지? 보미 누나? 어, 이름도 어쩜 보미냐? 상큼해. 아까는 기운 쭉 빠져있더니 지금 이게 뭐냐? 보미 기다려봤다. 갑자기 한국 오느라 헤어졌지. 고백 한번 못해보고. 새드엔딩이지 지금까지도. 근데 보미 누나랑 걔랑 완전 똑같이 생겼다니까. 느낌적인 느낌이 온다고. 오 마이 스프릿! 5, 4, 3, 2, 1.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냐? 어이가 없다.
야, 고백 한번 못 해보고 헤어진 기분을 네가 알아? 하늘이 무너져. 스카이가 폴링 다운이라고. 심장이 많이 아프다고. 핫브레이크 유 노? 영화가 무슨 방언이야. 한 번에 터지게. 알겠어. 알겠다. 내 마음에 높은 음다리.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,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점점 더 명확해졌다. 점점 명확해지는 생각과는 달리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. 우리 사귀자 수영 누나. 내 거 하자 오늘부터. 내가 좋아하는 사람 유정이 아니고 누나야. 사람들은 시간이 멈춰지길 바라기도, 빠르게 지나가길 바라기도 한다. 근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을 모두 안다. 정식으로 인사해. 여긴 내 남친. 내 시간이 멈춰졌다.